지금 카메라 주시나 공간을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먼저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고요. 저희 지금 낭만시어터 자체 내에서 공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용이고 홍보용이에요. 촬영하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리랑 TV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라틴어로 특별히 격렬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신 집중을 의미한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며 태도, 표정, 몸짓, 배경, 행동 등 교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사진들이다. 반면에 풍부툼은 이 스튜디움을 깨트리러 온다. 내가 사진을 보며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이미지가 화살처럼 나를 관통한다. 뾰족한 도구에 의해 난 상처, 찔린 자국, 흔적을 지칭하는 낱말이 라틴어로 풍부툼이다. 풍부툼은 찔린 자국이고 작은 구멍이며 조그만 얼룩이고 작게 메인 상처이며 또 주사위처럼 번져진다. 사진의 풍부툼은 사진 안에서 나를 찌른다. 아니지 않았어.
저는 누구인가. 그것은 날카롭지만 나 자신의 막연한 어떤 지대심에 다가가. 그것은 예리하면서도 짓눌려 있고 신봉 속에 맺힌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떠도는 청포함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사진 하나하나를 램프의 불빛 아래 바라보았고 조금씩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으며 내가 사랑했던 얼굴에 진실을 찾으려 했다. 결국에 나는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에 매우 후회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허약한 모습 속에서 살았다.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나는 어머니를 보살폈고 좋아했던 차를 주말에 따라 내밀었다. 책상보다는 주말에 보다 쉽게 드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최초 사진의 모습이었던 본질적인 아이와 결합되면서 나의 소녀가 되었다. 아리아나, 사진의 본질 같은 무언가가 그 특별한 사진 속에서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확실하게 존재했던 그 유일한 사진에서 사진의 보유성, 본질을 끌어내어 그것을 나의 마지막 탐구의 안내로 삼기로 결심했다. 니체는 미로적 인간은 결코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아리아데만을 추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본실 사진은 나의 아리아데였다. 나를 사진의 본질로 끌어다닌다. 사랑과 죽음이라 낭만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진의 진실성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온실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별것 아닌 하나의 사진에 불과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에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아무런 마음의 상처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 시간, 삶, 무한 등의 항의상황적인 질문을 나에게 질의한다. 어느 날 어떤 사진작가로부터 나의 사진 한 장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어디서 촬영되었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한 장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기를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사진은 현존의 증명서이다. 사진은 미래가 없다. 사진에는 아무런 미래 지향이 없다. 사진은 과거 지향이 명료하다. 그런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탐색한다. 마치 내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듯이 말이다. 탐색한다는 것은 사진을 뒤집는다는 것이고 인화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것의 이면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분위기. 얼굴의 분위기는 분에 불가능하다. 분위기는 육체에서 영혼으로 이끄는 인여적인 무엇이다. 몇 개의 보잘것없는 사진들은 어머니에 대해 동일인이라는 투박한 신원적인 확인만을 나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온실 사진에서 나는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합니다. 즉, 나는 어머니를 되찾는다. 그래, 맞아. 그래, 그 이상은 없어.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아마 유일하고 희귀한 명백함이다. 진실을 나타내는 그 사진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존재는 그 자식과 분리되어 있잖아. 마침내 그는 그 자식과 일치한다. 내가 살펴보았던 어머니의 모든 사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듯 어떠한 벽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 온실 사진에서는 갑자기 그 마스크가 사라졌다. 남아있던 것은 하나의 영혼이었다. 그 영혼은 나이가 없고 시간을 벗어나 있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내가 어머니의 긴 생애 동안 매일같이 보았던 분위기, 어머니의 얼굴과 일치가 된 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일종의 잔인하면서도 감미로운 예리함으로 감동받았다. 마치 나는 갑자기 낯선 마약의 효과를 느끼는 것 같았다. 4월 15일, 6월 3일, 롤란 바르테스.